요즘 SNS에서 가장 핫한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에어컨 기능이 내장된 핸디 선풍기입니다. 3초 급속 냉각이 되면서 선풍기 바람의 온도가 13도까지 떨어진다고 하고 SNS 후기들을 보면 진짜 시원하다는 말들이 많은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기술력이 들어갔다, 너무 시원해서 가운데 결로가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진짜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구매해서 실제 광고처럼 온도가 낮아지는지 각종 방법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핸디 선풍기 자체의 성능은 어떤지 궁금해서 풍속 테스트, 연보기 테스트, 배터리 테스트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쫙! 자, 현재 이 핸디형 에어컨 선풍기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제품이 독일의 기술력이라고 자랑하는 슈틸루스터의 ST-AF100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가격은 무려 3만원 후반대입니다. 이 조그만한 핸디 선풍기가 일반 선풍기와 가격이 비슷한 매직. 솔직히 뭐 에어컨 성능만 확실하다면 이 정도 가격은 좀 혜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만 해외 배송이라 이 제품은 구매하지 않았고 같은 기술로 만들어진 클린 ETC의 휴대용 에어컨 냉방 선풍기를 37,9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에어컨 핸디 선풍기들의 가격은 좀 비싸지만 큐텐에서 검색하시면 최저 16,880원에도 구입하실 수 있으니 꼭 리뷰를 다 보신 다음에 구입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알아볼 건 언박싱과 구성품이에요. 여기 이제 상자가 있고요. 있었는데 없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상자를 버렸더라고요. 근데 구성품이 굉장히 단촐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에어컨 핸디 선풍기 본체 그리고 C타입 케이블 하나가 들어있는 게 구성품의 전부고요. 뭐 나머지 사양 설명서 같은 건 어차피 안 읽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일반적인 핸디 선풍기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좀 아담한 사이즈고요. 이 뒤쪽으로 날개 크기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한 요 정도? 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다른 핸디 선풍기인데 얘랑 날개 크기 지름을 비교하면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위쪽은 전원을 켜는 버튼, 한 번 키면 1단계, 두 번 키면 2단계, 세 번 누르면 3단계 바람이 나오고요. 아래 버튼, 이 얼음 모양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LED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냉방 성능이 켜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다른 구멍은 없고요. 여기 C타입 포트 하나가 있는 게 이 제품의 끝입니다. 얘는 따로 분리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얘 냉각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냉각 방식인데요. 얘 같은 경우 여기 앞쪽이 이제 차가워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냉각이 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냉각시키는 방식을 반도체 냉각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펠티어 효과를 통해 냉각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펠티어 효과는 물체에 전기가 흐르면 한쪽은 발열, 한쪽은 냉각되는 현상인데 한마디로 이 부분이 냉각되는 만큼 다른 쪽은 뜨거워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반도체 냉각 방식의 경우 부피도 적게 차지하고 소음과 진동도 적기 때문에 정수기나 와인 냉장고 등에 많이 쓰인다고 해요. 자, 어쨌든 방식은 알겠고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온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가운데 이 부분 도대체 몇 도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 왼쪽은 에어컨 선풍기, 오른쪽은 일반 핸디 선풍기인데 가운데 온도를 맞춰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시작 온도 같은 경우에는 33도 그리고 31도 정도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쭉 보니까 이 왼쪽에 에어컨 선풍기 같은 경우에 점점점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이제 역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쭉 지나서 5분 정도 지나니까 거의 22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던 온도랑 다시 비교해드리자면 거의 11도 정도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일반 선풍기의 온도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자, 확실히 가운데 부분은 굉장히 시원해지는 건 알겠고 그러면 여기가 시원해지는 만큼 선풍기 바람까지도 시원해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미 충분히 냉각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시작했고요. 가까운 부분, 중간 부분, 먼 부분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시작 온도는 31도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고 쭉 지나고 쭉 지나고 봐도 어허, 한 0.2도, 3도 정도 내려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이 친구 때문에 내려가는 건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물체에다가 한번 쏘기 시작해봤는데요. 시작 온도 같은 경우에는 32도 정도가 되는데 냉각된 상태에서 계속 바람을 쐬니까 온도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쭉쭉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온도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실제로 온도가 떨어지는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장담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데핀 다음에 하나는 냉방을 켜고 테스트, 하나는 냉방을 켜지 않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자, 양쪽에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똑같이 1분 30초
휴지터를 돌린 햇반이거든요. 자, 온도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양측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딱히 유의미한 차이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바람이 시원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여러분 광고에서 오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얘 또 다른 기능인 마사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사지라 함은 이렇게 냉각을 시킨 다음에 피부에 직접 접촉시켜서 이렇게 선풍기랑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목 쪽에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요.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제 온도 같은 경우에는 30도 정도가 되는데 냉각시킨 선풍기를 바로 한번 문질러 봤어요. 자, 잠깐 문질러 뗐는데도 29도 정도로 내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 자체가 아예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온도 같은 경우에는 28도 정도까지 내려갔고요. 순식간에 떨어진 모습이 인상적인데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오래 문지르고 있는데 짜잔, 깜짝 놀랐습니다. 좀 시커먼 느낌으로 이제 변했는데 거의 25도 정도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문질렀더니 이제 2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뭔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실제로는 시원한 느낌이고요.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여기저기 한번 문대봤거든요. 문지르니까 문지른 부분이 파란색 혹은 보라색으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와, 이 제품이 확실히 마사지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저 냉각된 부분 때문에 일단 시원하고 선풍기 바람까지 같이 나와서 두 배로 시원한 느낌이 있거든요. 자, 계속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짜잔, 엄청나게 온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한쪽에만 계속 오래 문대고 있었더니 24.5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인데요. 이렇게 온도가 쭉쭉 떨어질지는 몰랐습니다. 더 신기한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제 팔에 대고 한번 쭉 문질러 볼 건데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좀비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일자로 쭉 쓸었는데 세상에나 순식간에 27도 정도까지 떨어졌었고요. 반대쪽 팔에 해도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손바닥에 이렇게 막 문대도 손바닥 전체가 좀 파란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스크에 문대도 마스크가 변하고 목에 다시 문대도 목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성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바람 자체가 시원해지진 않지만 온도에 정말 민감한 이 목 같은 것들 혹은 팔 같은 것들 이런 살에 문대면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정말 시원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얼음을 문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목에 처음만 조금 내려가더라도 이 전체적인 몸의 온도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꽤나 쓸만한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약간 반전이 있는 제품이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시원한데 이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금방 시원해진다는 게 또 이 친구의 장점 같아요. 자, 이 친구 뭐 냉각 성능은 좀 알겠고 핸디 선풍기로서의 기능은 출중한지 제가 한번 각종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풍속 테스트인데요. 제가 이 해당 제품과 일반 핸디 선풍기 이 두 가지 제품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둘 다 1단으로 맞춰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반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2.3ms까지 풍속이 올라갔고요. 에어컨 핸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2.3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센 3단은 어떨까요? 일반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3.6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냉방 선풍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3.6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와우. 그러니까 확실히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풍속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음도 궁금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일반 선풍기 1단 같은 경우에는 49, 50 정도의 데시벨이 나오고요. 3단을 틀었을 때 거의 64데시벨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어컨 핸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1단으로 놨을 때 한 40데시벨 정도 나오고요. 가장 강하게 했을 때는 한 50데시벨 정도 나오기 때문에 1단 소음은 둘이 비슷한데 3단 소음은 얘가 훨씬 조용하다라는 결론입니다. 다음으로 연무기 테스트인데요. 바람을 얼마나 멀리 보내는지 그리고 거친 바람이 나오는지 부드러운 바람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우선 에어컨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갈수록 바람이 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일반 핸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퍼지는 게 조금 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샤오미 선풍기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멀리 퍼지고 잔잔한 바람일수록 부드러운 바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나마 둘 중에 조금 더 부드러운 바람은 이 에어컨 핸디 선풍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테스트인데요. 이 두 가지 제품으로 배터리 테스트하기가 아주 적합한 게 얘도 2000mAh, 얘도 2000mAh 배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오래 갈지 아주 궁금했거든요. 자, 빠르게 끝나길 원하니까 제가 3단 세기로 한번 배터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핸디 선풍기가 날개가 크기 때문에 같은 배터리 용량이라도 더 빨리 방전 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빨리 감기로 쭉 보여드리니까 먼저 일반 핸디 선풍기가 방전이 됐는데 약 1시간 50분 정도 사용하고 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핸디 선풍기도 이제 금방 방전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쭉쭉쭉쭉 지났는데 2시간 30분
30분이 지나도 꺼지지 않고 40분, 50분이 지났는데 꺼지지 않았는데 무려 3시간 7분 정도 되니까 방전이 났습니다. 와우, 굉장히 놀라운 결과죠. 자, 이렇게 배터리 테스트 한번 맞춰봤는데 두 가지 풍속은 똑같으나 날개의 지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선풍기 성능으로 보자면 이 친구 일반 선풍기가 조금 더 면적을 넓게 시원하게 해주는 느낌이면 이 에어컨 핸드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좁은 부위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풍기 기능만 따졌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 날개가 큰 핸디 선풍기를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좀 가방이 작고 작은 제품을 원하면서 이 에어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원한다, 그럼 이 친구를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 이 제품 제가 한번 쭉 써보면서 느꼈던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추천군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만원대 후반이면 제가 이 제품 절대 추천을 안 드리겠지만 Q10에서는 만원 중반대 이 제품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핸디 선풍기랑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체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작은 공간, 이 마사지 기능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누구한테 추천드릴 수 있냐, 예를 들면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께 강추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입니다. 특히 취미로 뭐 등산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스포츠 딱 끝나고 바로 냉각기를 킨 다음에 이 목에 있는 부분만 체온을 떨어뜨려 주셔도 확실히 회복이 빠를 것 같고요. 이 제품만 있으면 더위 먹을 걱정은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은, 마치 녹지 않은 얼음 한 조각을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 제품 절대 살 이유가 없고요. 마사지 하는데 부담이 없다 이러신 분들, 나는 특히 맨살을 많이 노출되는 그런 옷들을 입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SNS에서 요즘 가장 핫한 제품 에어컨 핸디 선풍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신기하고 재밌는 제품이 있으면 빠르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좋아요,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자극 보시고 지금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꼭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